자, 요거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 딸 키우면서 그 전문가에게 얻은 필살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막 사춘기 막 시작 지음이 굉장히 막 힘들어서 상담을 살짝 받았어요. 근데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사람한테 퇴근 후 15분간 아이에게만 천년이라. 그래서 명색이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처방을 이런 개떡 같은 처방을 아이에게 15분? 뭐지? 괜히 갔다. 상담 괜히 받았다. 근데 딱 3일 하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. 딱 3일. 예. 근데 이게 퇴근하고 힘드시잖아. 야근하고 가셔서 학교 집에 가서 애가 달라들면 어떻게 해? 퇴근하고 이렇게 되죠? 그렇잖아. 엄마 밥 해야 돼! 이거잖아. 근데 이때 최초의 15분. 이걸 이 사람들은 크리티컬 15미니츠라고 해요. 이게 단 헤어져 있던 사람과 최초의 15분을 온전히 투자하라. 불과 하루에 1%다.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1%. 부부간일 수도 있고.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.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.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15분을 시간 더럽게 안 가는 거예요. 15분이 짧지 않아. 요렇게 애들이 보약이야, 보약. 다음.